제가 호주 와서 결혼하기 전에 8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유학생들이 와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홈스테이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도 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좀 뭐 짧지도 않은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을 이렇게 살면서 많은 집을 거쳐왔어요. 근데 지금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특별히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그 아이가 7살짜리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보통 이제 그 어머니랑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서 애를 맡기고 나가요. 제가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가 많아가지고 애를 맡기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막 놀다가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저희 아이만큼 굉장한 개구장이었는데 이 녀석이 언제는 한 번은 이렇게 막 놀다가 그 바닥에다가 막 장난치면서 뭘 엎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그 카페트에 뭘 엎으면 자기 집은 모르겠지만 새들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물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왜 엎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막 그 동네 뛰어가서 그 지우는 거 있죠. 카페트 지우는 거 열심히 막 닦아가지고 막 지웠는데 다 안 지워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 어떡하냐? 엄마 아빠 들어오면 진짜 혼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왔어요. 왔는데 딱 보면 표가 나니까 젖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얼룩이 있으니까 누가 이랬어? 애한테 막 다그치는데 애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삼촌이 그랬어 그럼. 그래서 이제 황당해서 입을 닮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아 얘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그 애의 말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함부로 못해서 그랬는지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말 밉더라고요 애가. 내가 지를 위해서 지 혼날까봐 그것도 제가 제 돈 내고 약을 사와서 그 한 시간을 닦아냈는데 그죠? 고마운 줄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미운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그 말이 또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억울함과 얄미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만한 애들을 보면 우리 애도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도 미워요. 그 7살 정도 되는 애들 보면은 애들이 그때 생각이 나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아이들의 습성이에요. 아이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탓을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애도 그래요. 우리 애도 그런 습성이 이제는 말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요즘 보면은 한국말을 굉장히 꽤 잘해요. 어제는 제가 이제 신방 가려고 저희 가족이랑 같이 나가는데 엄마 시간 없어 이제 3살 좀 넘으니까 시간 없어 빨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이제 말을 저렇게 하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그러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 탓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배워갑니다. 특히 누구 탓을 합니까? 아빠 탓은 잘 안 해요. 왜? 아빠는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만만한 엄마 탓을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보통 저희 애 둘 다 그러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찾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그런 것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남 탓을.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었을 거예요. 학교 갈 때 무언가 빼놓고 갔다. 뭐 학교에 뭐 중요한 거 챙겨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다. 그럼 누구 탓합니까? 엄마가 챙겨주지 않아서. 예, 엄마 탓을 합니다. 아침에 또 지가 가면 어떻게 해요? 지가 일어나면 되는데 엄마가 아침에 안 깨워줘. 엄마 깨워줬어요 분명히. 그죠? 깨워줬는데 지가 안 일어나가지고 늦었는데 엄마 탓을 합니다. 예.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예. 다 이렇게 엄마 탓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습성이에요. 어린아이들. 아이들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직 미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니까 당연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숙한 어른들은 대부분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 그죠? 내가 지금 공부도 요만큼밖에 못했고, 내가 좋은 학교도 못 갔고, 좋은 직장도 못 다녔고, 그죠? 내가 뭐 자동차도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누구 탓합니까? 부모님 탓해요. 부모님.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다. 부모를 탓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뭐 재미가 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구 탓해요? 자기 와이프 탓해요. 자기 남편 탓합니다. 자기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합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왜 이 모양이냐고 그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어느 날 저도 그러더라고요. 왜 애 밥상 교육을 이 정도밖에 못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는 또 어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배우자에게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별 볼 일 없으면 또 누굴 탓합니까? 자기 보스를 탓해요. 자기의 직장 상사를 자기가 능력 없고 자기가 성실하지 않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료를 탓하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보스들을 탓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려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남 탓만 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지 아세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 손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 중에 70%가 당신은 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70%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라고 70%의 죄수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사실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신앙의 업다운이 심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어떨 때는 막 뜨겁게 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식어져서 막 도망치고 다니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문제의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 정말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우리 청년부 있는 분은 아니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노총각이나 죄송해요. 그래도 자매를 예를 들은 것보다 총각이 낫죠. 자기가 결혼 못하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매가 없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매가 없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기는 문제 없고 자매들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아니거든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남 탓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인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은 우리 신앙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인격과 신앙은 따로 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결국 써야 될 때 남 탓하는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말씀 37절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어요. 양심에 가시처럼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찔린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있잖아요. 이런데 그 안에 실내에 있는 땅 말고 바깥에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위에 무언가 지나갈 때 움푹 파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버스라도 아니면 그 물개가 많이 나가는 트럭이 지나가도 웬만해서는요 그 흙이 단단한 땅을 지나갈 때 잘 안 파여요. 이게 도시에서만 사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살던 친구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단단한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은 아무리 큰 버스나 트럭이 지나가도 웬만해서는 잘 안 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에서 쓰는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거 있죠? 그죠? 크기가 버스만큼 크지 않아요. 그리고 트럭만큼 크지 않아도 장갑차나 탱크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이 울려요, 땅이. 멀리 있어도 막 1km 전방에 있어도요, 탱크가 오는 걸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봤어요? 막 군인들이 쉿! 막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귀에 땅에 대잖아요. 막 들어보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 왜냐면 탱크가 1km 전방에서부터 오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무게가 굉장하고 철의 두께가 30cm예요. 웬만한 폭탄으로 뚫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장갑차나 탱크가 지나갈 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장갑차나 탱크가 지나가면 땅이 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스팔트도 망가져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움푹 파일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격받고 끝나지 않아요. 도전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3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지금 사람들이 말씀 듣고 충격받고 도전받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망설이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반응하게 돼요. 자, 그래서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듣고 도전 받고 충격받았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자,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있죠. 그죠? 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다이렉션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다이렉션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십시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세례식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문세례가 아니에요. 세례식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라는 뜻이에요. 유니티를 이루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닮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두 가지 방법, 이 말을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네들 지금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어제처럼 살면 안 돼. 지금처럼 살면 안 돼.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내일이 지금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레가 지금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항상 새롭게 바뀌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8절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각각이란 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영어나 한국말로 보면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은데요. 이게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니네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 second person plural.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second person plural.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뭐냐면 third person singular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회개할 때는 그룹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만 니네들이,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지금 이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혼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말씀에 반응합니까? 오늘 몇 명이 세례받았어요? 3천명만 회개합니다. 3천명만 회개해요.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이 가운데 몇 명이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이 가운데 최소한 만 명 이상 있었을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3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똑같이 도전받았어요. 똑같이 은혜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3천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도전받고 끝냈어요. 은혜받고 끝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모두 함께 듣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다 말씀에 도전받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죠? 그죠? 계속 마음속으로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도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가운데 한 80명 좀 넘게 있어요. 80명 똑같이 말씀 듣고 말씀에 도전 받고 말씀 은혜 받는데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자,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아무리 도전받고 은혜 받아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심령이 깨질지라도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리스폰스가 없으면 결국 모든 게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찔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똑같은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말씀 또 하네.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어제 보고 지금 보는데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주님 앞에 엎어지게 하는 그 말씀. 만약에 이 말씀에 찔리지 않는 분,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은 썩어가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설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요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어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봉화지염이라는 게 있어요. 봉화지염. 뭐냐면 남자들 신고 다니는 군화 있죠. 군화. 군화가 이 안에 그 서페이스가 굉장히 거칠어요. 터프해서 이 뒤에 발꿈치가 다 까져요. 그리고 막 진짜 막 피가 철철철철 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약을 줍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감기 한번 걸려가지고 손 들었어요. 저 감기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의무실로 데려가더라고요. 데려가더니 의무병이 딱 와. 너 뭐 이름이 뭐야? 얘기했더니 감기가 왜 왔어? 감기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저 고참이 따라왔어요. 같이 내무실에. 잠깐만 데리고 나갈게요. 그러더니 너 아파? 그들이 막 때리더라고요. 감기 걸릴 땐 내가 약이야. 그러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약 안 줘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약 안 줘요. 아까워서 그런지 약을 안 줘요.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 여기가 뒤가 다 까졌는데 훈련 나와가지고 다 까져가지고 여기가 막 그 안에 그 흰 뼈가 막 보일 정도로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맞아놓으니까 겁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이렇게 누르면 툭 찌르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아 이게 굳은 살이 베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내후반에 있는 고참이 야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 이렇게 다 들어봐 그랬어요. 그분이 또 다니면서 발 냄새를 다 맡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썩어가지고 발 뒤꿈치가 썩어가지고 봉화지염에 걸려서 의무실에 가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도 안 해주고 살을 세 겹을 그냥 뜯어내더라고요. 입에 그 수건 물리고 생살을 뜯어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보름 동안 훈련을 안 나갔어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살이 썩으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죠? 건강한 살은 찌르면 아파야 돼요. 그죠? 간지럼 태우면 간지러워야 돼요. 근데 살이 썩어 들어가면요 아프지 않아요.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간지럼 태워도 느낌이 없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분들, 여러분 영은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찔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망설이면 안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살았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대로 내일도 똑같이 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 패턴과 내 삶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삶의 다이렉션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True Repentance. 여러분이 말씀 듣고 찔리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지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좀 띄워주세요. 뭐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나와 있는 길선주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 평양 대붕이 있었을 때 장로님이었고요. 1907년도 8월에 평양의 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장로였어요, 장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얼마나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좀 그렇잖아요. 좀 권위가 있고 그죠? 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장로였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갑자기 앞으로 제가 있는 서 있는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말씀 보다가 갑자기 그게 찔려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죽을 때 돈과 재산을 주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있었겠죠? 우리 가족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죽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 돈을 온전히 자기 친구들의 가족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자기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교회의 장로가 자기가 지었던 그 죄 굳이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지 않아도 될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었던 600명의 회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다 일어나서 전부 다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매일매일 그런 회개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양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기생, 평양 기생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만큼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북쪽에 있는 여자들은 이쁜가 봐요. 그죠? 술집이 막 즐비야. 어딜 가도 항상 사람들이 술 마실 수 있고, 도박할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그 평양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술집에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폴리스테이션, 경찰서에 사람이 터져나갈 정도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불길이 번져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방의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평양 대붕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붕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신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그 이후로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당의 영적 지도자가 되셨어요. 8,000명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멘토하셨어요. 8,000명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이분이 키우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잘나서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평양 땅에 벌어진 거예요. 저 때문에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이건 아마 모태신앙도 있을 겁니다. 엄마 앞에 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왔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에겐 왜 열정이 없지?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신앙적으로 잘하진 않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책임이자 나의 잘못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모든 게 당신 탓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역사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4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에 사악한 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악한 세대,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삐뚤어진 세대. 그냥 evil generation 이런 뜻이 아니라, 그죠? 무언가 잘못 나가고 있는, 그죠? 무언가 삐뚤어진 세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팀이 구성돼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 안경을 쓰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안경을 만들었냐면, 안경을 쓰면 거꾸로 보이는 그런 안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안 거꾸로 세상 딱 끼기만 하면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며칠 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없을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좀 약간 좀 그 사이코적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별게 다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시작했어요. 사람들 선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씌웠어요.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계속 헤맸을 거예요? 보름 만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보름 만에.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여기 눈 나쁜 분들 아시겠지만 안경 벗으면 어떻게 돼요? 막 헤매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꾸로 보이는 안경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갑자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자매가 이뻐 보이고 와서 그죠?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보름 만에 사람들이 그 안경을 쓰자마자 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삐뚤어진 세상에 잘못된 렌즈를 끼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삐뚤어진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삐뚤어진 이 세상의 패턴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젖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어요. 4년 반도 아니고.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20몇 개월 찾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몇백일 적어놓잖아요. 시간 안 가요. 근데 430년을 종살이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종 끝났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슬레이브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말은 안 들어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종살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삐뚤어진 렌즈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 근상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이 이 삐뚤어진 이 제너레이션에, 이 세대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종살이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이 세상의 종이다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안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범성형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 이제 한 주 됐어요, 한 주. 그죠? 제가 엊그저께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했는데,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진짜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됐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폭동이 나가지고, 그 사는 지역에 폭동이 나서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막 이렇게 그 길거리에 못 다니게 다니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가서 한국 사람 없어요. 거기 코리안 커뮤니티 자체가 없어요. 그 동네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영어도 잘 못해요. 대화하느라고 또 노력하고 밤낮 없이 인도네시아 말 공부하고, 그죠? 또 사역하고, 굉장한 노력을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래부터 살던 익숙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킹덤 피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품위를 지키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처럼 인생을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가슴 피고 사세요. 하나님의 킹덤 피플, 하나님의 킹덤 사이즈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죽음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